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 매워. 당연히 고추니까 맵죠. 어 매워. 배민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참 만이죠. 갓기열 6개월입니다. 아, 우리 그 사장님들이나 업주분들 모든 분들께서 막 요청이 많아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반찬을 해주시는 건데 네. 어떤 거 준비해주셨어요? 제가 뭘 할까 하고 고민에다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이 열무김치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김치명인에다 발효명인에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김치를 뭐 보내는 줄 아세요? 저희 가게에서는 갓김치, 석박지, 겉절이, 열무김치. 근데 셰프님 고깃집 하시는 거 아니 어디 가서 고기 드실 때 고기만 드세요? 그 옆구리 반찬, 사이드 반찬을 많이 먹지? 진짜 김치가 맛있어요. 삼삼하고. 아, 담가요. 이제 그만 묻고요. 아유, 진짜. 열무도 단 열무가 있고, 요렇게 박스로 나오는 열무가 있는데, 박스 열무는 요렇게 요만해요. 저는 오늘 요걸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네 쪽을 내요. 요렇게. 네 쪽을 내서,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당기실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아주 여기 숨이 죽어버리면 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 담그고 이렇게 통째로 담아요. 통째로 담고 이것만 잘라서 이렇게 담그는데 이렇게 길게 담그는 방식은 저희 가게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저희 가게가 송화유수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열무김치도 통째로, 얼갈이 배추를 반 갈라갖고 그것도 통째로. 자 이렇게 해서 꼭지만 다 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절여요. 얘를 소금만 뿌려 놔두면은 열무가 질겨져요. 소금 물에다 넣어두시면은 줄기와 잎사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절여집니다. 요거는 절인 시간도 짧아요. 머리는 머리 쪽으로 가지런히 해서 담가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귀찮으셔도 좀 가지런히 하세요. 여기다 이제 소금을 붓겠습니다. 물에다 솔솔솔솔 뿌립니다. 한 퀘 놓고 소금 좀 다시 뿌리고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분이 이 소금에 의해서 모두 다 빠지게 되면 질겨서 못 먹어요. 양푼을 준비 안 했네. 이렇게 놓고 유튜브 이거 혼자서 찍는 거 처음 찍는데 번거롭네. 물 한 2리터 정도 해보니까 2리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물에다가 한 줌, 두 줌 정도 여기다 싹 부어줍니다. 일단 절어질 때까지 얘를 짓 주물리지 마세요. 센 거였을 때 막 주물려서 얘 상처가 나면 풍내가 나니까 30분 뒤에 뒤집기 전까지는 만지지 마. 이제 풀을 쓸 건데요. 여름에는 빨리 쉬는 거는 안 되잖아요. 김치가 폭삭 망가지니까 밀가루가 덜 쉬어요. 그래서 밀가루 풀이나 돈을 좀 쓴다면 메밀로, 메밀가루로 이걸로 풀을 써서 김치를 담그면 아 진짜 구수해요. 뭐 이렇게 그냥 손이 자꾸만 가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밀가루 한 컵, 한 컵이 아니라 한 수저, 그 다음에 물 한 컵 정도. 제가 보니까 풀은 일주일 열흘 가도 쉬지 않더라고요. 냉장고에다 그냥 놓으셨다가 다음에 김치 담그실 때 꺼내서 또 쓰셔도 돼요.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쓰면 됩니다. 풀 쓰는 거야 뭐. 열무김치 담그실 때는 묽은 풀이 좋죠. 근데 이것도 국물이 자작하게 있기 때문에 돼도 풀으면 돼요. 풀으면 되니까 그냥 막 쓰세요. 막 쓰시면 된 대로 지른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 잘 써줬네. 오늘 열무김치는 달고 맛있는 홍고추 가지고 할 겁니다. 요거 반 개 정도. 그 얘기에 따르면요. 사과는 김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과가 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맛이 좀 이렇게 그런데 열무김치 익으면 다 먹었죠. 너무 맛있어서. 배도 반 개 정도. 이게 국물까지 드시려면 배를 넣는 게 좋습니다. 양파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생강. 요번에 담그는 김치는 장금이도 모르는 맛. 요거 유자청. 요걸로 담글 겁니다. 매실청으로도 담그는데 유자청으로 왜 못 담그겠나 싶어서 세네 번 담가서 먹어봤는데 유자의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달짝짝
하면서 맛있어요. 은은한 맛이 있더라고요. 갈아야 되겠네요. 그만. 저 믹서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옛날 만물상 할 때부터 믹서기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홍고추, 배, 사과, 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저는 여기다 새우젓도 집어넣고 갈아요. 요거 유자청도 사실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요 유자 썰은 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갈아요. 그리고 아예 액젓도 넣고 갈으세요. 여기 수분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맹물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왕지사 육수 있으시잖아요, 집에. 이렇게 요즘 팩 잘 나오죠? 이게 다시 팩. 그러면 요거 물에다 담가놨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한 컵 정도, 두 컵 정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아, 이쁘다. 이거 넣고 갈으면 이제 끝나요. 이거 아주 곱게 가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봐가지고 고춧가루가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김치가 시원해요. 고춧가루가 너무 푹 갈려가지고 가루가 돼서 진이 나오면은 좀 텁텁하다고 할거나 좀 그래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리와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요즘 아들 밥 가르쳐 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김치 가르쳐서 장가 보내야 돼. 장가 갔어요? No. 아 그러니까 맞아. 배운다. 어 매워. 당연히 고추니까 맵죠. 어 매워. 아주 잘 절여졌네요. 요러면은 줄기를 눌러보아가지고 줄기가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 잘 절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절여졌을 때 이때는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박박 으깨도 됩니다. 소금물에서 이렇게 주무르면 이 줄기에 아직 절여지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얘네들이 다 골고루 잘 절여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흙 같은 것도 모두가 다 떨어져요. 이게 소금물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맹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으깨면요 안 됩니다. 자, 소금물에서 두 번 정도 씻으면 됩니다. 자, 아까 다 해놓은 거 너무 이쁘죠? 딱 집어넣고 이제 풀을 넣습니다. 한 컵은 많고요. 반 컵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되직하게 쓰면은 여기다 풀을 찌게 이렇게 멍울이가 져요. 이렇게 멍울이가.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익으면 다 없어져. 자,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무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멸치 액젓, 그 육수, 다시마에 멸치에 들어간 게 다 조미료예요. 이거 다 해서 놓고 아니야 맛보니까 또 미원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리고 넣으시면 음식은 망칩니다. 안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음식이 다 됐는데 홍고추하고 양파 그거를 위에다 살짝 더 올려놓으면 더 예뻐 보여요. 빨리 줘보세요.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파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시잖아요. 그러면은 양파가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두 장씩 띄어가지고 썰어요. 언제 그거 쓸고 있어. 조그만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한 큰 감동을 가져옵니다. 여기를 보고 썹니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전부 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아주 감각이 예민한 사람하고 합시다, 좀. 아, 정말. 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먹고. 어때요? 아까보다 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제 간보셔야죠. 자. 아, 양파까지요? 네네. 오, 진짜 하나도 안 짜요. 안 짜죠. 어머, 2kg 담그니까 아주 딱 맞네. 어때요?
오늘 이 한 열무김치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거 또 할 거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런 반찬 같은 거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검증을 딱 거친 그런 반찬의 레시피를 갖다가 공개할 테니까 기어린의 반찬 가게 2회, 3회 계속 할 겁니다. 다음에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